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다르긴 한데 수준도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동안에 결렬도 되고 대화의 단절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미국은 이제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이제 일관론을 내세우고 있고요. 반면에 북한은 내가 하나 내놓으면은 너도 그에 맞는 조치를 하나 내놔라라는 단계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주장대로 굽히지 않으면서요.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해왔던 거죠. 네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. 부인은 남편에게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아이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쏘아붙입니다. 그런데 남편은 맨날 잔소리만 해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또 살림도 엉망이고 툭하면 친구 만나서 쇼핑만 한다 이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겁니다. 왜 그게 끄덕여지지? 자, 그래서 둘이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. 남편이 제안을 하는데요. 같이 각서를 쓰고 서로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줘서 내일부터 아주 모범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자. 이게 바로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괄론입니다. 한 번에 다 털고 가자?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제 아내가 반박을 하죠. 그렇게 각서 써서 고친 적이 있느냐? 맨날 허당이지.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. 그러지 말고 천천히 먼저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일찍 집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림도 신경 쓸 테니 당신도 가사를 분담해라. 이렇게 서로 하나씩 상응해서 해나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론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제재를 풀었는데 만약 이제 북한이 뒤에서 몰래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. 이런 대목들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그래서 한 방에 모든 핵시설을 파괴하고 제재도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해제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반면에 이제 북한은 핵시설을 모두 이제 파괴를 했는데 제재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, 그러니까 뭔가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? 따라서 하나씩 서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자.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.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, 아직까지는. 그럴게요. 그래서 이 두 주장을 결합하는 것이요, 실무 협상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.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요,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중간적인 입장이죠. Good enough deal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합의는 이제 포괄적으로 하고, 그 다음에 진행은 단계적으로 하자,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북한하고 미국 모두 자신의 주장만 좀 되풀이를 하고 있고요. 우리의 주요 제안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보기에 우리의 제안이 가장 현실적이고. 그렇죠.